김민준 전문가님이 보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오늘 뭐 초전도체 열풍으로 어제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. 나인테크 준비했습니다. 네, 특징주로 나인테크 들고 와주셨습니다.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. 2차전지 장비주로서 최근 시장에서 더 부각을 받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큰 부각을 받지는 못한 종목이거든요. 특징주로 꼽아주신 이유,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시죠. 자, 오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착오가 있었는데 나인테크 주가가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를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나인테크가 아니고 신성 델타테크입니다. 좀 착오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요. 오늘 그 신성 델타테크인데 제목이 좀 제가 착오를 일으켰고요. 신성 델타테크 오늘 초전도체 어제 오늘 부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본업보다는 이 초전도체 부각이 조금 됐었는데 오늘 관련된 내용을 거의 5시간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 지금 퀀텀 에너지 쪽하고 논문에 관해서 사실 진위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른 연구진이 과연 이 초전도체 물질을 구현시킬 수 있느냐, 또 미국과 중국에서는 논문의 일부 내용을 좀 봤을 때 가능할 것 같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55% 정도 보유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부각이 좀 됐었는데요. 또 파워로직스도 오늘 11%대 지분 부각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과연 본업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느냐. 어제 상한가, 오늘 상한가인데요. 뭐, 신성 델타테크는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 쪽이고, LG 에너지 솔루션 향입니다.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되고 있는데, 증권사의 목표가는 14,000원에서 16,000원 정도가 있었는데, 오늘 25,600원까지 직행을 했습니다. 지금 시장에 좀 핫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핫 이슈가 중심으로 지금 부각되는 것 같은데 실적은 우상향이 되고 있지만 실적 기대치보다 이 초전도체 테마를 타고 조금 더 추세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다만 추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분명히 미상이고 불분명합니다. 그리고 아직도 설왕설래가 좀 있는 건데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된 종목이 급등으로 좀 이어지겠지만 분명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.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일선 이격도가 지금 17,0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. 17,500원 정도 있는데 주가가 지금 25,600원. 당장 내일이라도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업보다는 테마로 형성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네, 특징주로 신성 델타테크 만나봤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대단했던 모습이죠. 상당히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주가 흐름들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종목 진단에